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과거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 외교의 중심은 인권이라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첫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확인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촉진에 있어 과거 다른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은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raised human rights issues at the beginning in a tactical way to try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o negotiate. I think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t's not a tactic, it's a core part of their policy.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미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fact is that you know, if there's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and an interest in having a better relationship, human rights is kind of an inevitable subject to raise, but I expect it would be done in a way that will be positive for the overall relationship, not negative. 대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전 행정부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권 문제를 꼭 핵 협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보편적 문제라는 겁니다. I think it's just important to keep speaking out about it in a consistent way. You don't have to go into a negotiating session about nuclear weapons and start talking about human rights.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인 스티븐 노퍼 콜롬비아대 교수는 미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해온 세계 보편적인 사안으로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